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오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어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폐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되민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곤대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곤대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도일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보셨던 다니엘 8장에서 기록된 환상을 다니엘이 본 이후에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0여 년의 사이에 그 화려했던 바벨론의 그 제국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막을 내리고 뒤를 이어서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근동의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제국은 변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관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또 변함없이 기도했고 또 변함없이 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포로되었던 모든 자들, 유다를 포함한 모든 자들을 다 고향으로 다시 귀환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고레스 측령인데, 이 고레스 측령이 선포된 해에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는 도중에 엄청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1, 2절 말씀 보시면, 메대족 속 아하수 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이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니엘이. 본 것이죠. 이 말씀을 본 이후에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 하나님의 때가 이제 왔구나. 다니엘이 끌려온 지 어느덧 67년이 지났어요. 6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던 그 다니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날이 이제 왔구나.라고 직감하고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거의 광복과 같은 그런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파티하고, 축제하고, 주변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유대인들, 자신과 함께 끌려왔던 자들 불러다가 이 기쁨을 나눠야 되잖아요. 충분히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왕궁의 삶에서도 끊임없는 신속 모독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을 뿐 아니라 지금 그 발강가에 있는 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벨론의 여러 강병 곳곳에 앉아서 매일같이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10편 137편에는 말하거든요. 그 발강가에 곳곳에 앉아가서 우리가 언제쯤 고향으로 돌아갈까 매일같이 울면서 그리워하던 그날이 이제 온 거라고요. 기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배옷을 입고 죄를 덮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기를 결심해요.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한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때가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복을 위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회복을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의 때를 맞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아 말씀을 통해서요,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건짐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은 반드시 죄도 용서를 받아야 했음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관리직을 유지하면서요.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화 속에 그 공정의 공중정원, 여유롭게 공중에서 산책이나 하고 그렇게 세상 나라의 중심이 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깊이 뿌리 내려서 화려한 열매를 맺기를 원치 않았어요.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영적으로 완전히 포로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다시 심겨야 함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뿌리 내서 내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뿌리 내릴 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소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이 심겨졌는지 뽑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없이는 미래의 소망도 약속도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못하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1차 귀환 때 포로 1차 귀환 때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하는데 이 1차 귀환 때 4만 9,897명만 돌아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그냥 남아있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삶이 익숙해졌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에 떠난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어제 저녁 식탁에서 저희 네 가족이 앉아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을 때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함께 그 찬양을 막 이렇게 따라서 불렀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있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마스크 벗고 예배당에서 신나게 다시 찬양할 날이 언제 올까? 와, 정말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게 그때 그렇게 감사한 건지 몰랐네. 그것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회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까지 하나 된 공동체가 되지 않고. 죄된 모습 그대로 다시 모여서 못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들이 되어야 그것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먼저 회복이 되어야 다시 모이는 것이 놀라운 은혜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에 종된 상태로 익숙한 상태로 고향에 돌아가면 약속에 딱 맞아도 바벨론으로 만들어 버릴 거 아닙니까. 사절 말씀에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야 할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어. 주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질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거예요. 단순히 포로에서 풀려나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땅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를 통하여서 복음이 이 열방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그 약속의 백성으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제약된 상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다니엘이 크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그분의 성교를 지속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학교 보내주세요. 좋은 직장 보내주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성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너를 불러 세운 학교와 직장에서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교가 너를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뿌리까지 내려져 완전히 심겨져 있는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예습관, 옛 예자를 옛 완전히 뿌리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가 여러분 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철저하게 죄를 통해하고 회개합니다 5절 말씀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이 5절로 시작해서 16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야기를 그 기도를 5절부터 16절까지 계속 자신의 죄를 반복해서 하나님께 고백해요. 죄를 묘사하는 단어가 최소 10번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패역하였습니다. 우리가 행악하였습니다.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떠났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1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부모들이 말좀 들어라. 말좀 들어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요. 그가 성공해 가지고 화려한 결과물들을 부모한테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아니라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말을 좀 들으라. 불순종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 좀해 주시면 듣겠다라고 한다라고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말씀 좀해 주면 내가 들을 텐데. 아이들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죄된 곳에서 들을 기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은요. 이 어린아이아 같은 자신의 민족의 형편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아 같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회개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모든 기도의 다 주어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우리라는 단어가 총 32번이 나옵니다. 32번이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였고 하 우리가 주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충종청종하지 아니한 나이라 그들의 죄를 자신과 함께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행위로서는 죄를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의 죄와 자신의 상황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잘못했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고요. 그렇게 모든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품었어요.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쳐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간구할 힘을 얻어요. 자신들 은 그렇게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뭐라고 하 하는지 보십시오. 들어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번죄 짓고 도망가고 듣지 않던 그들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들어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를 위하여 해달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이 주님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이 성소에 황폐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18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기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강구함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큰 국류를 의지하여 주님의 국류를 의지하여 합니다. 우리는 공의롭지 못하지만 주님은 국류를 하시잖아요. 주님은 국류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8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습니다. 많은, 그렇게 얘기해요. 범죄하였습니다. 많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 국률과 용서함이 있으시잖아요. 주님의 국률함과 용서함이 있잖아요. 그 국률함과 용서함을 의지해서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 죄를 절대 넘길 수가 없는 분이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또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최고의 공의와 최고의 자비 그 용서가 바로 십자가 위에 동시에 쏟아 내려 부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공의를 이루셨지만 십자가를 통해 사랑으로 용서의 문을 열어두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강구할 자격을 얻었다는 것, 기도할 은혜를 입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된 권세가 엄청난 거예요. 19절 말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대민이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주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두 아이를 키우는데 항상 이 작은 아이가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 있죠. 어, 누나 그리고 어, 그 작은 아이는 큰 아이가 딸이고 작은 아이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럼 늘 잘못했을 때이 버릇을 어떻게 고칠까 온갖 공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말로 설득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점점 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윽박지르다가 최후의 그 순간에 이제 매를 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임박했어요. 이제 임박한 순간이 왔어요. 뭐 화는 이만큼 나 있어요. 큰일 난 상황이죠, 지금. 한번 그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작은, 큰, 큰 누나가 작은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쫓아 뛰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큰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동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물론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 저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무례했어요. 저도 그것 알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봐서라도 참으세요 당신의 지금까지 쌓아온 그 선하고 아름다운 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동생을 지켜주세요 동생에게 기회를 한 번만 다시 주세요 만약에 큰아이가 그렇게 와서 저한테 말린다면 전못 때릴 것 같아요 주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시오 주 자신을 위하여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예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한 아이를 통해서, 그큰 아이를 통해서 작은 아이 구원받는 것이죠.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중보자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황폐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서 계신 그 가정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민족을 품고 하는 기도. 그 중보자의 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네가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응답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회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그리고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결단할 때 이미 하나의 응답을 준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던것이 말씀 붙들고 우리 먼저 개인의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내가 주님의 목소리 외면하며 살았던 것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의국눌하심과 용서하심으로 나를 살려 주셨어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본세와 주님의 약속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야 할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아버지 주의 약속을 외면했음을 아버지 내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모든 최악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습관들과 말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온전히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 주신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 아버지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국률을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국률과 용서하심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 자신을 위하여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자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도록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외면치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것 회개합니다 다른 길로 가려도 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국민이 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 그대로 읽으시면서 이 민족과 교회를 우리의 죄로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이 땅에 비추소서 주 얼굴빛을 황폐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붙여주소서 열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 국류라 품어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주소서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러한 주